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드라이버를 잡을 때마다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연습한다면 여러분의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는 대부분 셋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업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왼손 그립, 왼손 세 마디가 보일 수 있게 확실하게 안쪽으로 돌려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 처리. 시선 처리는 왼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쪽 어깨.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게 살짝 안쪽으로 말리듯이 막아주는 겁니다. 더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고 지키면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 총 4단계로 나눠서 120개의 공을 칠 예정입니다. 자, 그립을 먼저 체크하고 공을 몇 개 치는 겁니다. 가볍게 팔로우 스루까지만 1대1 속도로 치는 거예요. 올라오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백스윙, 스윙. 어드레스 때 오른쪽 어깨를 후방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립은 계속 유지한 채 이번에는 왼벽을 살짝 막아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지 않게 잡아주고 백스윙, 스윙. 이 두 가지는 계속 지키면서 시선 처리는 왼눈으로 공을 계속 바라봅니다. 팔로우 스루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내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지 않고 헤드가 몸 앞에서 빨리 던져질 겁니다. 중요한 건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임팩트 때 페이스가 열려서 맞지 않는 걸 도와줄 거예요. 자, 모든 셋업을 끝내고 테이크백을 신경 씁니다. 테이크백은 헤드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의 팁이 있다면 어드레스 때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1대1 속도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립, 시선 처리, 왼쪽 벽을 막는다. 양손을 돌리지 말고 그대로 삼각형이 움직여서 백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정타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 성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선은 왼눈으로 여전히 공에, 그리고 스윙은 부드럽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왼팔을 의도적으로 펴지 않게 유지하세요. 1대1 속도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립, 시선 처리,
왼쪽 벽을 막는다. 첫 번째 30개의 공을 쳤습니다. 다음 30개의 공을 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고 조금은 쉬어가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양손이 로테이션이 안 되고 그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팩트 이후에 페이스가 닫히면서 양 팔이 교차되면서 피니쉬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단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시작합니다. 1대1 속도는 유지하고 피니시까지 넘어갈 겁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슬라이스가 잡히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까지도 잘 따라오셔야 3, 4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비거리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차분히 잘 따라오세요.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 팔이 감기듯이 피니쉬까지 가는 겁니다.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 로테이션이 안 되고 밀고 나가게 돼요. 1대1 속도를 유지하고 피니쉬까지 왼쪽 어깨를 막아주고 오른손은 옆에서 툭 얹혀주세요. 네, 이렇게 피니쉬까지 하는데 슬라이스가 또 계속 나온다. 지속적으로 왼눈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왼쪽 어깨를 빠르게 열지 마세요. 지금처럼 임팩트 이후에 팔의 모션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침착하게 왼눈으로 보시고 왼벽 그리고 그립 백스윙, 스윙. 자, 백스윙 갈 때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약간의 긴장감을 주고 밀리지 않도록 백스윙을 시작합니다. 임팩트 이후에 양팔이 교차되고 내 목을 감쌀 수 있게 교차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슬라이스가 계속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스피드는 내지 말고 타점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1대1 속도 유지하세요. 전환 동작 때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 회전을 과하게 넣지 마세요. 상체 스윙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골반 허리가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잡아당기거나 미는 행동은 슬라이스를 내기 때문에 헤드를 공쪽으로 내려주세요.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테이크백을 해주고 백스윙, 스윙. 네, 여러분들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네, 백스윙 때 팁이 있다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좀 주시고 오른쪽 어깨를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해주세요. 어드레스 때 발의 중심은 발 중앙에 두시면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셋업 잘 신경 쓰고 자, 양손 양팔이 잘 감겨서 피니쉬로 끝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페이스 열리지 않게 백스윙, 스윙. 네, 어깨 힘을 최대한 긴장감을 풀어주고 잡아줍니다. 어깨가 빨리 열리면 로테이션이 안 되고 밀고 나가게 돼요. 1:1 속도를 유지하고 피니시까지 왼쪽 어깨를 막아주고 오른손은 옆에서 툭 얹혀주세요. 네, 이렇게 피니시까지 하는데 슬라이스가 또 계속 나온다. 지속적으로 왼눈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왼쪽 어깨를 빠르게 열지 마세요. 지금처럼 임팩트 이후에 팔의 모션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침착하게 왼눈으로 보시고 왼벽 그리고 그립 백스윙 스윙. 자, 어느새 마지막 공입니다. 유지하세요. 네, 다음 30개 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조금은 쉬어갔다가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좀 더 강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손가락 새끼부터 중지까지 강하게 잡고요. 그리고 양팔에 긴장감을 조금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 탑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니시 때까지 클럽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임팩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립을 잡을 때는 걸어 잡는 힘을 조금 더 강하게 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전 단계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쓰고 있을 겁니다. 왼손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그립을 잡는 힘이 타이트하게 들어올 겁니다. 슬라이스가 중간중간에 나오면 항상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하고요. 아직은 하체보다는 상체 위주로 힘은 한 60%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페이스가 열리지 않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이 45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잘 안 잡힌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이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내 왼손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왼손등이 45도 하늘만 보면 오른손도 자연스럽게 받쳐질 거예요. 그래야 힘을 응축할 수 있는 레깅이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지금처럼 보면서 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셋업 정렬이 잘 안 나온다면 헤드를 명치 앞으로 들어주시고 거기서 살짝 기울기를 주세요. 스윙, 스윙. 만약에 풀스윙을 하고 있는데 슬라이스가 나온다면 다시 1, 2단계로 돌아가서 반복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슬라이스가 중간중간에 나오면 항상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하고요. 아직은 하체보다는 상체 위주로 힘은 한 60%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잘 안 잡힌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이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내 왼손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리듬을 살려주는 거예요. 체중의 흐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오른발, 왼발 압력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조금씩 빠르게 하다 보면 슬라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처럼 왼팔을 인위적으로 펴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단계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고 오세요.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 4단계는 강하게 팔로우스루를 끊어주는 연습부터 할 겁니다. 오른발을 좀 버텨주면서 팔로우스루까지 끊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왼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팔이 잘 접히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4단계도 팔로우스루까지 강하게 끊어주면서 헤드 스피드를 늘려볼 건데요.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쪽 엉덩이로 밀어주는 힘을 사용할 겁니다. 백스윙, 스윙. 네, 왼눈으로 지속적으로 봐주세요. 강한 팔로우스루.
팔로우 수를 때 내 왼팔을 인위적으로 펴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세요.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빨리 올라오려면 양팔이 잘 접어줘야 됩니다. 슬라이스가 계속 나온다면 그립끝과 배꼽을 연결시켜서 분리 동작을 넣기보다는 상하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임팩트 이후에 그립끝이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보세요. 테이크백 때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삼각형 유지하면서 백스윙, 스윙. 테이크백 때 페이스가 열리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강하게 팔로우 스루를 끊어서 연습했다면 이제는 피니시까지 부드럽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드라이버 칠 때 양손을 너무 낮게 하지 마세요. 양손목을 살짝 세워주면서 상체도 살짝 세워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무겁게 중심을 낮춰주세요. 왼팔을 펴게 되면 로테이션 포인트가 늦어집니다. 왼손 한 손으로 헤드만 올려보세요. 왼팔이 자연스럽게 빨리 접혀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바닥은 지면을 잘 보면서 로테이션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양팔의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 스윙. 네, 골프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에요. 자, 헤드를 백스윙 때도 던져보는데 오른발바닥으로 압력을 넣어주고 헤드를 위로 올려보는 겁니다. 헤드와 양손을 등 뒤로 던져준다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왼눈을 끝까지 보고 페이스 열리는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백스윙, 스윙. 오른발에 압력을 느끼고 양손과 헤드를 등 뒤로 던져주는 거예요. 네, 파워는 아래 지면에서 있기 때문에 임팩트 때 우리가 오른쪽 엉덩이를 잘 밀어서 써야 돼요. 임팩트 구간에서 살짝 중심을 아래로 눌렀다가 타겟 쪽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밀어주세요. 그러면 지면의 힘을 받아서 더 강한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잡고 진행 방향 쪽으로 밀어보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백스윙 밀어주세요. 강력하게 리듬을 살려보는 거예요. 하나의 원을 그리는 운동 안에서 우리가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잘 써보기 위함입니다.
다운스윙 때는 왼발의 압력을 또 느끼시고 오른쪽 엉덩이로 타겟 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주셔야 돼요. 회전을 빨리 넣으면 오히려 사이드 스핀이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비거리에 손해를 볼 겁니다. 계속 리듬을 살려주세요. 페이스가 열리지 않게 테이크백 신경 쓰시고 양손 헤드를 등 뒤로 보낸다. 상체가 항상 유연해야 됩니다. 백스윙, 스윙. 네, 오뚜기처럼 왼발에서 오른발로 넘어가는 체중의 압력을 통해서 백스윙을 시작해주세요. 페이스는 오픈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시고요. 스윙, 스윙. 네, 여러분들 오늘 연습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라이스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반복 연습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추가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연습만이 슬라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